5월 2일, 5월 2일, 골목 텃밭, 얼마나 싹이 났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네. 뭐, 아스파라거스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 고수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파, 듬성듬성 올라오고 있고, 애플, 참외, 꽃차, 파프리카, 네. 수박이 올라오네요. 수박 지금 이렇게. 수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좀 키워서 밭으로 갈 거죠? 어? 왜 그럴까? 물이 너무 많나? 물이 너무 많나? 물이 너무 많은가 보다. 예, 상태가 안 좋네. 얘도 묵은지가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대파가 싹이 진짜 안 나네? 대파가 싹이 진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호박 종류들. 예. 며칠 있다가 밭으로 이제 갈 겁니다. 울타리 콩하고 호박 종류들. 네. 네. 쌈채소도 내일 모레 이제 밭으로 갈 거고. 네. 이제 이거. 수박. 여기도 수박이 지금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썩들썩. 상추. 5월 13일, 고수 지금 이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거, 씨앗 파종한 거, 지금 한 칸, 두 칸, 두칸 빼고 다 지금 싹이 났습니다. 여기는 아스파라거스는, 어우, 100% 다 발아, 100% 다 발아 했네요. 네, 다 나왔습니다. 이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 다 나왔습니다. 씨앗 파종한 거다 나왔고, 여기는 이제 대파. 대파는 발화율이 너무 낮네. 대파는 발화율이 너무 낮아. 여기는, 애플 참외. 이건 애플 참외. 그 다음에 이거는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은 아직 안 나왔네요. 파프리카 노란색하고 애플 참외 싹이 올라오고 있고, 파프리카 주황색, 또 파프리카 주황색 올라오고 있고, 수박 모종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호박류, 단호박류, 뭐 여러 가지 호박류인데, 네. 여기는 울타리 콩, 여기는 뭐냐, 아, 미니 단호박. 미니 단호박하고 애플 참외 안 올라오네. 네, 이렇게 미니 단호박하고 단호박 종류하고 울타리콩 이만큼은 빼다가 저쪽에 지금 호빈초를 세림장에다가 심어놨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사리 받으러 갈 건데 아직 밭이 조성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 대파가 이거는 솔바위 농원에서 갖고 온 건데도 안 되네. 솔바위 농원에서 뿌려온 건데도 발화율이 안 돼요. 차라리 꿈과 희망 농장에서 심어온 게 차라리 발화율이 더 높으네. 네. 이거는 이제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주황색. 주황색 몇개 올라오네? 파프리카 주황색 몇개 올라오고, 여기 수박. 고정 몇개 올라오고. 오늘 여기는 골목 텃밭입니다. 네. 골목 텃밭에, 네. 대문 안에 골목 텃밭에 이렇게 지금. 솜처럼 도미나리, 솜처럼 부추, 부지깽이까지. 요거는 부지깽이가 아니고 요거는 군부배추인가? 오늘은 5월 18일.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얘는 고수. 저 뒤에는 대파. 꿈과 희망 농장에서 심어온 대파. 발화율이 아주 오래된 2년 묵은 거라서 발화율이 낮긴 한데 어쨌든 네. 고수. 아스파라거스. 이거 지금 이제 더 키워서 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도.
모종 좀더 키워서 받들어 갈 거고요. 애플참외하고 파프리카 노란색, 이 파프리카 요즘 빨간색이 늦게 제일 늦게 나오네.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빨강, 여기는 파프리카 주황, 파프리카 주황색, 여기는 이제 수박 모종까지 해서 오늘 5월 19일 여기는 네. 순부달 솔바위농원에서 심어온 대파는 발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되고 호박들 아직 좀더 키워서 가려고 아직 안 가고 있고 여주는 안 올라오고 있네. 파프리카 주황색, 수박, 파프리카 빨간색 이렇게 해서 좀잘 크고 있습니다.